황인 선수 준비 출발. 자, 오래간만에 와일드 카드에 배정이 되면서 자, 이상형의 도전 1단계 빨라요. 도전 1단계 빨라요. 자, 역시 오! 자, 역시 오! 자, 역시 오!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이죠. 체력보다도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말도 못하겠죠. 지금 뭐. 자, 지금 글쎄요. 표정에서는 지금 바지가 찢어진 것 같은데요. 자, 2단계를 아프게 통과했고요. 아프게 통과했고요. 자, 이제 3단계. 자, 3단계에서 글쎄요. 저 로프로 조금. 자, 이상인 선수 큰 웃음 주네요. 큰 웃음 줘. 지금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더 아파. 아, 미치겠. 아프죠. 지금. 네, 로프를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픈 거예요. 아파요. 탈락했던, 많이 아파요. 아까 탈락했던 그 곳에서 그대로 탈락을 하고 마는 거요. 의료진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저 윤 선생님 한번 가보세요. 윤 선생님. 이상희 씨 누워 계세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에어로빅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와일드 카드는 어떤 선수가 쓰게 될 것인가? 나왔어요. 단 한 명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 다음에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네. 인정. 오케이.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자, 할 사람들 나오십시오. 오늘 리키 왜 쉬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더 기회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기는 고정이잖아요. 아, 그러시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박재민 마지막 와일드 카드를 쓰겠습니다. 네. 이상인 선수는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으세요? 이게 편해 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호시탐탐 박재민 노리고 있는 선수거든요. 박재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요. 준비 출발. 자, 1단계. 자, 다 여유가 있어요. 예. 자, 2단계에서 웬만하면 체력 소모가 없이 최소한의 체력으로 2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좋죠. 2단계 오늘 못 갔었죠. 네,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2단계 조심하라고요. 자, 이제 3단계인데요. 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야 돼요. 확인 사정인데. 자, 이걸 이용을 하고 점점 로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 불리해지는 것이 지금 3단계인데요. 자, 박재민도 역시 3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네요. 무거워. 박재민 군은 무거워. 게임을 하면서 말만 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너무 많아요. 게임 하면서. 아, 지금 헬스라네. 자, 아, 지금 헬스라네. 자, 역시 옳지 않은 선택을 했던 박재민. 자, 그대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박재민 탈락. 네. 에어로빅 국가대표팀의 마지막 희망 윤광석 선수. 과연 그는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윤광석! 모든 것은 윤광석 선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윤광석 준비 출발! 1단계 출발. 그렇죠. 좋아 좋아 좋아. 얘가 내 파트너예요. 얘가 내 파트너라고. 1단계 출발.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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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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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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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2단계 좋아 좋아 중요한 건 2단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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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자세를 빨리 잡았고요.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윤광석 선수 잘하고 있어요. 윤광석
윤광석. 자, 아직까지는 20초대. 자, 좀 더 빨라야 돼. 좀 더 빨라야 돼. 좀 더 빨라야 돼. 자, 좀 더 빨라야 돼. 2단계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좀 더 빨라야 돼요. 자, 역시 진호 씨는 2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가 흐트러지네요. 자, 시간은 흘러흘러 30초대. 아, 1단계만 해봤던 게. 자, 1단계밖에 안 해봤던 게 아쉽습니다. 자, 3단계.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자, 아직 시간 많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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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네 탈 때 아니에요. 자,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승권은 멀어지는 듯. 아쉽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늘의 승리는 김병만 선수가 세운 기록으로 드림팀의 승리!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 2011년 초대형 이벤트 전국 최강 시청자 백인 스페셜. 드림팀과 대결을 펼치 전국의 최강 고수를 찾습니다. 예상 출발 드림팀 시청자라면 누구나 자녀, 턱걸이 20개 이상 5월 1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최종 우승자에게는 명예전당 등록과 함께 가족여행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출해주신 분들께는 신사정당 전문 로이젠, 1위를 여는 글 에듀스파, 전주콩나물국밥명가 현대호, 백제예술대학, 사임당 화장품, 정직한 가격 구호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 예스! 5천만판 판매 기념! 오! 5종의 국민피자를! 오케이! 5천원 할인 가격에! 오, 메이징! 1577-3082 도미노 피자. 어제 내 눈이 울었는지 밤새 뒤척였는지 비밀로 해줄 수 있나요? 자연 발효의 기운이 아이크림 속으로 숨 시크릿 아이크림. 곤란히 스피드 이런 속도에서도 이렇게 조용하다니 역시 일본 명차다. 잘못 보셨습니다. I drive world class luxury Alphaon.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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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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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든다. LIG 손해보험으로 일상에서 일생까지 희망 파트너 LIG 손해보험. 알파벳 넘버 구구단보다 간단한 이 공식이 카드를 고르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쉽고 분명해야 기준이 된다. Who makes the rules? 현대카드. 우리 차야 멋지지? 의자도 이렇게. 우와. 너희들 때문에 산 거야. 최고! 올란도의 본질은 드라이빙. 쉐보레 올란도. 예전엔 제 나이에 이 피부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해가 갈수록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세포와 닮은 피테라가 20대 피부처럼 피부를 맑게 되살려줬죠. 피테라 에센스 집중 케어 프로그램. 피부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인정하라. 듀얼 코어의 속도를 인정하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 듀얼 코어. 듀얼 코어가 아니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Optimus Duex.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드 Sky Vega S.
열정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정신 제대로 챙기라고. Hey, 아이슈, wake up. 대우증권. 부드러운데 정말 부드러운데요.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제가 좀 부드러웠죠? 누가 뭐래도 커피는 초이스 더 마일드. 나의 커피, 나의 초이스. 코원 PMP로 모든 것을 즐기며 학습할 수 있도록. 코원입니다. 넘버원 PMP 코원. 30년 동안 가꿔진 영어 숲에는 누가 잘할까요? 영어로 숨쉬며 영어 인재로 크는 아이들. 영어 숲으로 오세요. 윤 선생 영어 숲. 삼성 센스를 가질 기회. 삼성전자 아카데미. 도토로 도토로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도토로 도토로 도토 기다림. 아시대루 도토루. 물가 잡아줘요. 가격이 착해. 드디어 해피투게더가 방송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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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바로 T의 신기술! 무선 인터넷을 두 배 빠르게! 콸콸콸! 생각대로 T! 루키! 물어와! 루키! 녀석이 바로 T의 신기술! 무선 인터넷을 두 배 빠르게! 생각대로 T! 기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한 개의 기미 속엔 다섯 배나 많은 기미가 숨어 있으니까. 스팟 스페셜리스트, 깊숙이 파고드니까 숨어있던 기미까지 깨끗해진 것 같아. 새로 나온 SK2 스팟 스페셜리스트. 기미, 안팎으로 깨끗해졌어. SK2. 아빠! 비행기 타니까 좋죠. 이번엔 파리 갑니다! 아들! 야, 기내식은 언제 나오냐? 가고 싶은 데는 비싸다. 쿠팡. 여행을 쿠팡하다. 쿠팡. 세상을 즐기는 반값 아이디어. 쿠팡! 가보지 않은 길이 나에게 대답했다. 희망을 여행하라고. 잘 봐봐. 그곳엔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있다고. 신한은행이 희망과 동행합니다. 신한은행.